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요, 제37주차 257번째 예제, 베이스라인이 다음 코드를 향해서 이동하는 프레이즈입니다. 목표 템포는 78이고요,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한번 쳐봤는데요. 자, 오늘 사용하는 코드는 C 코드 그리고 G 코드입니다. 자, C 코드의 얼토 베이스는 5번 줄 3플랫 도와 6번 줄 3플랫 솔입니다. 그죠? 그래서 도, 짠, 솔, 짠, 도, 짠, 솔, 짠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 나오는 코드는요. G 코드인데, G 코드의 얼터 베이스는요, 조금 특이합니다. 자, 6번 줄솔 치고, 다음 5도 위의 음이 레잖아요. 솔, 라, 시, 도, 레. 자, 레기 때문에, 자, 4번 줄 개방현이, 그죠? 레입니다. 그래서, 6, 짠, 4, 짠. 그죠? 요렇게 치셔야 돼요. 그래서, 줄을 건너뛰는 그런 피킹인데요. 자, 피킹 컨트롤이 좀 되셔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보지 않고도 눈으로 줄을 보지 않고도 바로 6장 4장 6장 4장이 될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줄 건너뛰기 피킹은요. 이것은 뭐 우리가 아르페지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주법들에서 쓰기 때문에 꼭 마스터 하시기를 바라고요. 이게 자꾸만 보고 피킹을 하게 되면 습관처럼 돼가지고요. 안 보면 불안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 보지 말고 그죠? 줄 건너뛰기 피킹을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. 별로 안 어렵습니다. 예.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. 자 베이스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베이스 라인이 다음 코드를 향해서 이동한다. 무슨 말이냐면요. C 코드에서 G로 갈 때, 자, G의 그음은 솔입니다. 그죠? 그래서, C, 라, 다음이 솔이잖아요. 그죠? 솔. 이런 식으로. 순차적으로 온음식, C, 라, 솔. 그리고 G에서는 C 코드로 갈 때, 라, 시, 도. 뭐 이런 식으로. 그죠? 순차적으로 이렇게. 그 코드의 근음을 향해서 가는 것,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점을 그죠? 우리가 목표 노트라고 부르거든요. 타겟 노트라고 부르는데 목표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주법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의 좀 하나의 일환이겠죠? 베이스 라인이 다음 코드를 향해서 이동하는 프레이즈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쳐볼게요. 보세요. 처음에 C 코드 도 짠, 솔, 짠, 도, 짠. 세 박자까지 치십니다. 그죠? 세 박자까지 치시고, 네 박자째에서 손가락 2번이 4, 5번 줄 2플랫 C입니다. 그죠? C를 치고, 개방현 치시면 라죠? 그리고 G 코드를 잡으시면서 솔, 짠, 렛, 짠, 솔, 짠, 렛, 짠이 되겠죠?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. 다시 도, 짠, 솔, 짠, 둘. 자, 세 박자만 치셔야 됩니다. 원, 앤, 투, 앤, 쓰리, 앤, 시, 라, 솔. 그죠? 박자를 꼭 세보세요. 원, 앤, 투, 앤, 쓰리, 앤, 시, 라, 솔. 항상 박자를 세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한번 해볼게요. 4, 1, and 2, and 3, and 4, and 1, and 2, and 3, and 됐죠? 네. 자, G 코드에서는요. 자,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6번 줄 치시고요. 그리고 4번 줄을 치십니다. 그죠? 4번 줄 치고 짠.
자, 그리고 세 박자 원앤투원앤투앤 쓰리 앤 하시고 라 개방연입니다. 그죠? 5번 줄 개방연 라 치시고 손가락 다시 2번으로 시 치시고요. 자연스럽게 시 코드를 잡으시면서 도, 짠. 자, 한번 이어보겠습니다. 원, 원, 앤, 투, 앤, 쓰리, 앤, 포, 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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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. 자, 그리고 중요한 것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, 제가 쭉 그죠 카트 패밀리 피킹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것, 베이스는 강하게 치셔야 됩니다. 베이스는 강하게, 그죠? 그리고 리듬을 치실 때 밀지 말고 그죠 쳐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야 소리가 예쁘게 나옵니다. 밀게 되면 소리가 안 예쁩니다. 치시는데 줄을 다 치시면 안 돼요. 예, 베이스음과 저음부와 고음부가 그죠? 소리의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. 구분이 딱 나게 치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음부 치시고 고음부 웬만하면 1, 2, 3번 줄까지만 1, 2, 3번 줄까지만 칠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안 좋습니다. 베이스 음이 잘 표가 안 나죠, 그죠? 베이스 음이 표가 나고 표가 나시려면 우리가 고음부를 꼭 치셔야지만 두 개가 그죠? 음이 상비되기 때문에 대비되기 때문에 더잘 들리고요. 명쾌한 소리가 납니다. 자, 그러면 꼭 줄을 구분해서 칠수 있도록 하시고요. 예, 베이스런 한번 연습을 잘 해보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